정의의 용사 황기맹과 함께하는 모여라 빙고게. 편식은 안 돼요. 왔어요, 왔어요. 영양 만점 급식이 왔어요. 오늘 메뉴는 맛있는 콩이 듬뿍 들어있는 콩밥과 채소 가득 불고기예요. 우와, 맛있겠다. 그런데 저는 콩은 안 먹을래요. 노. 친구들! 콩이건 고기건 골고루 잘 먹어야 키도 쑥쑥 크고 건강해지는 거지요! 아, 그래도 저는 콩은 싫은데. 부장 선생님, 전 콩 많이 많이 주세요. 아주 많이요! 바람풍은 뭐든 잘 먹는데? 자, 콩 더 줄게요. 저도요. 저도 많이 줄게요. 저도 많이 줄게요. 그래, 그래요.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자, 그럼 꼭꼭 씹어먹고 맛있게 먹어요. 네, 예. 잘 먹겠습니다. 예. 맛있겠다. 어, 아라, 넌 급식 안 먹어? 응, 나도 먹어야지. 아라후! 무선 배터리 충전 시작. 어? 충전 완료. 힘이 불끈 더 세졌어. 우와, 맞아 맞아. 그냥 내가 근데 콩이 너무 많아. 이 콩을 먹느냐 마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근데 바람풍, 넌 언제부터 이렇게 콩을 좋아했어? 아, 콩? 나 콩 싫어하는데.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까는 콩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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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고 했잖아. 아이, 그건 콩 안 먹는다며 혼나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지 뭐. 뭐라고? 우와, 나도 그럴 걸. 콩 싫어. 콩 싫어, 고기 좋아. 채소 싫어, 고기 좋아. 맛없는 콩, 맛없는 채소 먹지 않을 거야. 쫄깃쫄깃 맛있는 고기만 먹을 거야. 고기가 맛있지. 얘들아, 그렇게 편식을 하면 몸이 허약해지고 비만, 변비에 걸릴 수 있다는 거 알아? 그리고 얘들아, 건강하게 쑥쑥 자라나려면 편식은 몰라. 콩콩 싫어, 고기 좋아. 채소 싫어, 고기 좋아. 맛없는 콩, 맛없는 채소 먹지 않을 거야. 쫄깃쫄깃 맛있는 고기만 먹을 거야. 예, 고기 맛있지. 고기만 먹을 거야. 삼겹살 고기. 야!
아이들이 오기 전에 어서 요리하자. 그래. 자. 찌글찌글. 찌지고 먹고. 왔다 왔어. 이 콩을 어디다 버리지? 아, 교장 선생님이 보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다 버리지? 어머. 와. 너네 그 콩 다 버리려는 거야? 너희들. 여기다 버려. 네? 여기다 버려. 그래도 돼요? 그럼. 오, 그럼 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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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아, 천천히 버려. 바닥에 흘리지 마. 콩콩 다 버렸어. 저도요. 버려. 잘 버려. 또 올렸네. 나 다 버렸다. 우와, 버렸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기 와서 밥 먹어. 에? 여기서요? 여긴 메뉴가 뭔데요? 메뉴? 네. 콩, 채소, 이런 거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고기만 세트. 고기만 세트. 와, 좋아요. 어서 와. 오늘은 만나 밥차에서 고기만 먹었다. 오늘도 또 도라라 공주와 고기만 먹었다. 매일매일 고기만 먹어서 정말 좋다. 도라라 공주! 바람포! 바람포! 얘들아! 우리 여기 있어. 얘들아! 왜 그래? 아니, 배가 부글부글. 아니, 나는 화장실에 앉아있어도 응가가 안 나와. 그거 변비 아니야? 변비 걸리면 고생 엄청 하는데. 어머. 오늘은 반짝이랑 다주화도 왔네. 자, 만나밥차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신메뉴. 닭고기 반, 소고기 반, 고기 반반 세트 출시! 우와, 맛있겠다. 가자, 맛있겠다. 고기 반반 너희들 어서 와서 먹어. 먹어. 좋아, 어서. 그런데 메뉴가 고기만 세트, 고기 반반 세트? 다 고기뿐이네. 설마 너네 여기서 고기만 먹은 거야? 아유, 그러니까 변비 걸리지. 뭐? 고기만 먹어서 변비에 걸렸다고? 그래. 변비에 안 걸리려면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하는 거 알아? 아니거든. 친구들이 잘 모르나 본데. 고기를 먹고 또 먹어서 응가를 밀어내야 하는 거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어서 고기 먹어. 그래. 자, 고기. 잠깐만요. 전 이제 고기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아니야. 저도 고기 싫어요. 아니야. 어서 와서 먹으라니까. 아니, 싫다는데 왜 그래요? 진짜 이상해. 번개맨이 간다! 번개맨! 얘들아! 얘들아, 이리 와! 번개맨! 아니, 잠깐만! 저기 고기 먹으라고! 괜찮아. 아차!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려다니! 역시 번개맨은 눈썰미가 좋아. 응. 그래, 맞아. 우린 아차? 아차차다. 아차! 여기 이 통엔 너희들이 버린 콩이 있다.
어떡해. 우리가 버린 콩이잖아. 자, 이 콩에 들어있는 가시 에너지 맛 한번 볼래? 야! 자, 바로 콩콩 개구리 자라났지. 콩콩콩콩. 우리도 한때는 꿈이 있었어. 아이들을 건강하게 해주고 싶은 꿈이었지. 그런데 이렇게 버림받았어. 우리 버린 모든 친구들을 미워할 거야. 어디? 콩콩콩. 내가 성대주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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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니, 이럴 수가. 또 일어나다니. 우리를 버린 친구들이 편식을 계속하는 한 우린 절대 쓰러지지 않나. 콩 단백질이라 역시 지치지 않는군. 지독한 녀석들. 번개맨. 친구들, 번개맨에게 친구들의 편식하지 않는 힘이 필요해요. 모두 번개맨에게 응원의 힘을 주세요. 번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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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편식하지 않는 친구들의 힘을 모아. 이었다. 자, 번개 충천. 성대 좀. 자, 잠깐만요. 콩콩개물들아, 우리가 정말 미안해. 앞으로 우리도 콩 잘 먹을게. 저 정말 믿어도 돼? 약속할게. 좋아, 믿어볼게. 미안해. 돌아라 바람풍, 정말 잘했어. 좋아, 그럼 이제 내 차례인가? 상처받은 콩콩 괴물들에게 위로를. 번개 터라. 그럼 우리도 이만. 아차. 아차차. 밥차. 안녕히 계세요. 아, 참 애들 못 말린다니까. 그래. 자, 모두 박수. 아, 맞다. 번개맨, 미안해요. 괜히 우리 때문에. 저도요. 고기만 먹는 게 나쁜 건지 몰랐어요. 아니야. 고기를 잘 먹는 것도 아주 중요해. 하지만 콩이나 다른 채소도 골고루 먹어야 건강해질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번개맨.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골고루 잘 먹겠다고 약속해요. 약속! 약속! 좋아요. 약속을 잘 지키는 우리 친구들이 진정한 영웅이에요. 자, 그럼 우리 꼬마 영웅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펀쳐줘. 함께 해요.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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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모여 야! 파워!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한 번 더 씩씩하게 터쳐줘요. 준비. 오늘의 이야기 세 가지 소원.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계셨어요. 퀴즈!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는 건? 할머니? 땡! 소시지였어요. 네? 소시지요? 아! 그만 좀. 아유, 이 소세지 그만 먹고 우리 운동 좀 합시다. 응? 아유, 운동하기 싫은데. 이거 싫긴. 아유, 이 소세지 놓고 빨리 운동 좀 해요. 아유, 알았어요. 자, 나 따라와요. 헛돌 기러들아. 헛돌 나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쉬었다가 아이고, 얼마나 했다고 벌써 이래요. 아이고, 잘하죠. 헛돌 좋은 거야. 요정들 아니에요? 어? 다니는 요정들 오늘 아주 잘 걸렸다. 잘 잡아주겠다. 요정들이 어떻게 쥐들한테 당하게 생겼네. 어째? 쥐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고양이. 그래요, 고양이. 친구들, 우리 모두 함께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줘요. 냐옹! 냐옹! 더 크게! 냐옹! 아이, 잘한다! 냐옹! 뭐야? 고양이잖아! 한두 마리가 아니라 때로 안 나와, 찍찍! 엄마야! 못된 지들아, 여기 얼씬도 하지 말아라. 그래. 아이고 요정들아, 너희들 괜찮니? 네, 감사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네, 이렇게 주문을 말하세요. 뭐뭐하면 소원이 없겠네. 어, 뭐뭐하면 소원이 없겠네. 소원이 세 개. 아유, 이걸 잘 빌어야 될 텐데, 그죠? 아이, 됐고. 나는 그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소세지나 그냥 왕창 생겼으면 소원이었겠네. 우와. 뭐예요, 뭐예요? 아니, 거기서 소세지가 왜 나와요? 소원이 이루어졌구만.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소세지가 왕창 생겨버렸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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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못 살아. 아니, 소세지를 달라면 어떡해요. 아이고, 그래요. 아주 그 좋아하는 소세지 영감 코에 그냥 팍 붙어버렸으면 소원이었거든. 어쩌죠, 어쩌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하잉. 아이고, 이럴렀지. 하잉, 이게 뭐야. 하잉. 어, 이게 소세지가 붙어. 이거 안 떨어지네, 이거.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해요? 난 그냥 화가 나서 해본 말인데. 아이, 됐고. 얼른 이거나 떼봐요. 예, 떼요. 아, 네. 아, 다시. 아, 네. 아,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떨어졌나? 안 떨어졌는데. 아이, 그대로네. 아이고, 어떡하나, 이거. 아이, 그래. 그럼 그 마지막 소원은? 안 돼요! 안 돼! 와, 우와, 우와, 와, 우와, 우와. 마지막 소원은? 소시지를 떼달라고 빌어야지! 그럴 순 없어! 평생 소시지를 붙이고 살라고! 보기 좋아요! 마지막 소원은 큰 걸 빌 거야! 내가 꼭 내가 빌 거야! 와! 분명히 말했어요. 그건 안 돼요. 아이, 그럼 나더러. 아이, 그냥 확 빌어버려.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내 소세지. 어디서 맛있는 소시지 냄새가 나는데? 어? 아, 저 할아버지 코에 소시지다. 아이, 왜 지떼들이 여기 나타났냐? 아이고, 아이고. 감기야. 아이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고, 아이고, 저리 가. 아이고, 저리 가. 아이고, 아이고, 영감, 영감 괜찮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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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내려와요. 아이고, 나 너무 무서웠어요. 아이고, 그랬죠요. 아, 잘 때 또 저 쥐들이 공격해 올 텐데, 아이고, 어째요. 어쩌긴 뭘 어째요. 마지막 소원 빌어야지. 빌어요? 뭐를? 아이, 그 코에 붙은 소세지 떼어달라고 빌어야지, 어떡해요? 정말? 아, 그 대신 앞으로는 이 소세지만 먹지 않고 채소도 골고루 먹는다고 나랑 약속해요. 네, 알겠습니다. 응, 약속, 약속, 약속 도장꾸. 좋아요. 그럼 이제 소원을 빌어야지 뭐. 저기, 아유, 소세지, 아유, 해야 거지. 그 할아버지의 코에서 소세지가 떨어졌으면 소원이 없겠네. 아이고,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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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멈, 고마워요. 고맙기는요. 그 대신
앞으로 편식 안 하겠다는 약속 꼭 지켜요. 당연하지요. 따뜻한 후식, 전라남도 광양에서 함께한 고혈압 등동맨 가족을 소개합니다. 친구들 안녕. 안녕. 우와, 모두가 모여서 야 여기서 다 함께 야 랄랄라 노래해 신나게 외쳐봐 모여라 딩동네 번개맨과 함께하면 웃음 충전 행복 충전 따뜻한 마음 가득한 하루 신나게 외쳐봐 모여라 딩동네 우리는 모두 친구야 다시 만날 거야 번개 설화 친구들 안녕 정의의 용사 헌기맹과 함께하는 모여라 딩동댕 친구들이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번개 충전 번개 파워 정직한 용기여 밝은 지혜여 착한 웃음이여 꿀잠 자고 웃어요. 야! 안녕! 아차, 아차차, 아차, 아차차 우주에서 제일 웃긴 짝꿍이라는 아차, 아차차, 아차, 아차차 우주에서 제일 웃긴 악당이라는 이게 뭐게? 하시공! 이걸로 뭐 할지 기대하라고 무서운 것이 별에 웃기는 악당 오늘도 나쁜 작전 준비했다네 참! 오늘은 번개학교 아이들 꿀잠을 방해해서 몸과 마음을 나쁘게 만들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제 번개학교 아이들 장난감에 가시에너지를 몰래 뿌려뒀지 장난감 갖고 놀고 싶어서 잠을 못 잤을걸 잠을 못 자면? 아 짜증나 피곤해 힘없어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길 거야 그 나쁜 기운을 이 가시공에 모아 모아서 그 다음은 비밀 지켜보라고 아우 재밌겠다 알아 알아 알아오타고 번개별에서 온 인공지능 로봇 똑똑해서 다 알아 힘있어서 알아차차 로봇 영웅이 되고 싶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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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왜 이렇게 조용해? 다들 어디 갔지? 짜증나 졸려 얘들아 왜 이제 온 거야?
어? 아 그게 아니 내가 어젯밤에 큰 팽이를 돌리는데 아 이게 돌리고 돌려도 또 돌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침까지 돌리다 왔지. 잠도 안 자고? 어 지금까지 돌렸더니 너무 잠 안 되는데 뭐. 반짝이도 잠을 못 잔 거야? 어 별자리 조명이 얼마나 예쁘던지 여기저기 비추고 놀았더니 아 졸려. 너희들은 왜 그래? 아 우린 둘이서 게임을 했는데 아 이게 멈출 수가 없더라니까.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새 아침이네. 그러니까 이게 놀 땐 진짜 재밌었는데 지금은 막 짜증만 나. 아유, 아, 진짜. 나는 기운이 하나도 없어. 아, 눕고 싶어. 그냥 자자 얘들아. 나 좀 쉴게. 잠깐. 아니. 얘들아 곧 수업 시작인 거 알아? 그치만 너무 힘든 걸. 몰라. 아. 하지만 지금은 잘 시간이 아니야. 눈이 감겨. 잠을 못 자서 힘이 없어. 하지만 여긴 집이 아니야. 묵고 싶어. 어? 잠을 못 자서 짜증이 나. 화가 났다.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교장 선생님! 어? 갔다 갔어. 아이들이 잠든 지금이 기회. 아차차. 이 가시공으로 얼른 나쁜 기운을 모으자. 좋아. 자, 모여라. 나쁜 기운. 반짝이와 도라라 공주의 나쁜 기운, 피곤해, 모기 성공! 이번엔 여기! 모여라, 나쁜 기운! 힘없어. 다주아의 나쁜 기운, 힘없어, 모기도 성공! 마지막은 바람풍! 모여라, 나쁜 기운! 돌아라 짜증나게 좀 하지 좀 마 진짜. 바람풍의 나쁜 기운 짜증나 모기도 성공. 예. 예. 그럼 이제 이걸 흔들어. 이 가시공 안에 있는 나쁜 기운이요 가시 에너지를 먹고 더 강해져라. 교장 선생님 여기요. 여기 친구들이 알아? 어? 아차차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긴요? 얘네들한테 있던 나쁜 기운을 이 가시공에 싹 다 모았죠. 자, 알아? 받아. 얼라 갑자기 눈꺼풀이 무거워지는데 깜빡깜빡 마구 줄어들고 있어요. 방금 던진 그 가시공에는 나쁜 기운 피곤해가 들어있지롱. 번개맨을 불러야 하는데. 그래. 번개맨 빨리 불러. 불러. 아니 그냥 잠들면 안 되는데. 번개맨을 너희들이 부르면 되겠다, 그치? 번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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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맨이 간다!
예. 어, 아니. 아차 아차차. 너희들 또? 하, 잠깐. 번개맨, 이거 받아. 그건 다 좋아해 나쁜 기운 힘없어다. 뭐라고? 뭐지? 나쁜 짓을 막아야 하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만하고 좀 자. 응? 네. 아니야 아니야 일어날 거야. 됐. 아 왜 또 자라니까. 안 돼. 난 번개맨이니까. 아 진짜. 번개맨도 잠은 자야지. 그러니까 좀 자. 응? 응? 그럴까? 어. 잔다 잔다. 잔다 잔다. 그, 너희들 덕분이야. 아차. 응? 어? 근데 이제 우리 뭐 해? 나도 모르겠는데. 어? 아차가 모르는 것도 있었네. 아니야, 나 다 알아. 뭘 다 알아 모른다며? 아니야, 나 다 알아. 나 모른다며? 모르는 거. 모르는, 아, 일어나야 돼. 모르는 거 없거든. 친구들,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번개맨을 외쳐줘. 어, 번개맨 아니야. 아니야. 살려줘. 친구들의 힘을 모아 번개 충전! 고마워 친구들! 친구들의 응원 덕에 다시 기운을 차렸어요! 아니 아니 잠깐! 아차차! 나쁜 기운! 짜증나게 던져! 빨리! 알았어! 경기맨 어? 받아!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기! 야 잡았다! 야, 그걸 다시 받으면 어떡하냐? 어쩌라고, 짜증나! 짜증... 아우, 진짜 안 맞아, 응? 내 말이! 아차, 아차차, 너희들의 작전은 실패야! 우리도 알거든? 나 갈 거야! 나도 갈 거야! 아, 야, 비켜! 내가 먼저 갈 거야! 아니, 내가 먼저 갈 거야! 내가 먼저 갈 거야! 아니, 내가 먼저 갈 거야! 아니, 저... 그래, 우선 여기부터 정리해볼까? 아이들의 몸속에 있는 가시 에너지는 사라져라! 번개 파워! 자! 어? 번개맨! 아, 번개맨! 언제 온 거예요? 모두들 괜찮아? 네! 와! 우리가 잠든 동안 번개맨이 우리를 살려줬군요! 맞아요. 나쁜 기운을 모으기 위해 잠을 못 자게 한 아차아차차의 작전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우리 몸에 좋은 기운은 잠을 자는 동안 다시 생겨요. 친구들도 잠을 잘 자야 돼요. 네! 네!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 꿀잠 잘 수 있도록 신나게 몸을 한번 움직여볼까요?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퍼쳐줘 함께해요. 자, 모두 준비! 오늘의 이야기, 진짜 옹고집은 누구?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욕심은 많고 성격이 나쁜 옹고집이란 사람이 살았어요. 아유, 일어나셨사옵니까?
일어났으니까 여기 서 있지. 아, 예, 예. 그거 청소년 말이야. 예. 정성으로 열심히, 어? 알았냐? 아, 예, 예. 아버님, 일어나셨습니까? 일어났으니까 여기 서 있지. 아이고, 네. 여보, 올해 농사가 잘 안 돼서 사람들이 힘들다는데 우리는 쌀이 남아도니까 우리가 좀 도와주면 어떨까요? 뭐야? 남는 쌀로 이웃을 도와주자고? 에헤이! 땅을 파보시오, 쌀 한 덜 나오냐? 소녀 남네. 옹고직 사전에 없는 말이 있으니 도와주기 베풀기 칭찬하기 웃기. 사람들이 옹고직에게 하는 말이 있으니 불평 불만 투덜투덜 고집불통 톡골이라고. 아, 어쩌라고. 그게 나 옹고집이요. 그 이야기는 더는 듣고 싶지 않쇼? 아유, 알았어요. 아유, 내가 에이. 말을 잘못했지. 이런. 옹고집의 나쁜 마음이 하늘에 닿을 지경이니. 아유. 가짜라짜라짜짜짜. 가짜 옹고집 나와라. 이야! 가짜 옹고집 탄생이요. 어휴, 그래. 자, 지금부터 네가 진짜 옹고집인 척하거라.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래. 아휴, 이번 기회에 이 진짜 옹고집이 나쁜 마음을 고쳐야 할 터인데. 아휴, 어쩔런지. 아휴. 쓸어도 끝이 없네. 아휴. 좀 쉴까? 이보게. 아이고, 예, 전혀 쉴 생각이 없었습니다요. 좀 쉬면 어떤가? 쉬었다 하게. 예? 예. 이상하네. 에헴. 아이 뭐야? 틈만 남은 놀고 있어. 예? 아이. 아, 조금 전에. 조금 전부터 쉬었다고? 아, 그 말이 누가 믿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이고, 억울합니다요. 억울하게 뭐가 억울해? 왜 이렇게 시끄러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아유, 마님. 제가 금방 대감님께 허락을 받았는데요. 허락은 무슨? 내가 언제? 언제는 언제? 조금 전에 허락했지. 뭐야? 아유, 옹고집이 투명. 분명 사람으로 변한 여우일 것이다. 물러가려. 내가 할 소리구나. 너나 물러가려. 아이고, 진짜는 나야. 진짜는 나야. 살펴보니 이런 황당한 일이 정말 나. 내가 진짜라니까. 떨어지 마. 따라하지 마. 진짜는 나야. 진짜는 나야. 살다 보니 이런 황당한 일이 정말 나야. 나야 내가 진짜 에헤라 정말로 답답하네. 아이고. 이리 봐도 똑같고. 저리 봐도 똑같네. 어머니, 정말 똑같습니다. 맞아요. 누가 진짜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답답해. 내가 할 소리. 아유, 안 되겠어. 야, 그래. 우리 사또를 한번 찾아가 보자꾸나. 그래. 갑시다. 너는 아주 크게 혼날 것이오. 내가 아니라 가짜가 혼나겠지. 나오지 마요. 이거다. 사또님. 아이고. 제가 진짜 미나요, 제가. 아,
아닙니다. 제가 진짜입니다. 아이고, 이거 이거 뭔 소리야. 아니, 똑같은 사람이 정말 둘이나 있다니. 아유, 그러니까요. 사또님, 누가 온거집인지 꼭 좀 밝혀주십시오. 그래, 그럼 지금부터 진짜 온거집을 가리기 위한 퀴즈를 내도록 하겠다. 네? 퀴즈요? 문제는 여기 있는 가족들에게 먼저 받은 것이니 진짜라면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자, 시작해라. 예, 12월 31일은 무슨 날일까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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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아, 거야 1년의 마지막 날이지요. 그거 말고 아,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는데? 어, 참나. 그날은 바로 나와 아내의 결혼 기념일입니다. 에? 결혼? 아! 결혼이야? 아니거죠, 뭐 모를 수도 있지. 뭘 그래, 그. 어, 저 여기 있는 분들 결혼 기념일 다 기억해요? 에? 에 뭐야? 진짜로? 이거 아니라면 안 되는데. 아니, 참, 아니 뭐 기억을. 그럼 가족들의 생일을 기억하느냐? 그건 알다마다요. 아내는 6월 1일, 아들은 7월 8일. 아이쏘! 딸은 11월 12일, 내 생일은 3월 5일이요. 아이쏘! 정답이요! 정답입니다. 아니, 이거 딴데 남의 가족 생일 어떻게 다 그거 참나. 집안 사정과 그 가족들에 대한 것을 모두 다 아는 쪽이 진짜 일터. 여봐라. 예. 저 아무것도 모르는 가짜를 당장 내쫓아라. 예. 어? 너 당장 이리 오너라. 아야야, 나 진짜요. 아이고 왜 이러세요. 저 진짜요. 어머니요. 아이고 내가 진짜인데. 아이고. 아이, 이렇게 쫓겨난 진짜 온고집은 가족들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 진짜요? 진짜 온고집은 여기 있는데 다들 저렇게 즐겁다니. 그동안 난 어떻게 살았던고. 집은 바로다. 하지만 아무도 믿질 않지.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가. 심술 부리고 화를 내고 나만 알았던 온고집아, 방금 네 결심 지킬 수 있겠느냐? 아이, 그 누구십니까? 나? 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저기가 아니라 저기 높은 산에 사는 도산이라. 아이고, 근데 여기 너 어떻게? 어허! 너의 심술이 하늘에 다 내가 온 것이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아이고. 아이고, 그러오니쇼. 정말 반성하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에이,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느냐? 아이, 그게 어떻게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가만 보자. 에이, 그래, 그래. 앞으로 3년, 3년 동안 착한 일을 하거라. 진짜 3년이나요? 아이고, 싫은 말어. 나 간다. 알겠습니다. 내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줄 터이니 착하게 살아라. 알겠느냐? 네. 아이고. 마지막 기회. 네, 반드시 잡으리려. 3년 동안
옹고집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약속한 대로 3년이 되었어요. 어머니가 아까 부침개 주신 거 진짜 맛있었습니다. 정말? 아유, 아버지 덕분이지. 아니, 다 되었건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구나.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것일까? 옹고집아, 네가 약속을 지켰구나. 도사님! 그래, 그래. 자, 그럼 약속대로. 아, 이번에는 박수를 쳐주겠지. 자, 아니 지금 말고 노래를 시작하면 자, 하나 둘 셋 넷 진짜 짜라 짜짜짜 아 진짜 짜라 짜라 짜짜짜 자 진짜 옹고집은 옛날로 돌아가라. 이야! 아이고 허리야. 뭐야? 아이고, 옷이 어떻게 된 거지? 어? 일어나셨습니까? 내가 진짜 이제 내가 진짜야.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가짜는 어디 갔나? 어? 가짜는 어디 갔어? 가짜라니요? 아니 왜 이러세요? 아버님 일어나셨습니까? 여보. 올해 농사가 잘 안 됐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는 쌀이 많으니 우리가 마을 사람들한테 쌀을 좀 나눠주면 어떨까요? 어? 진짜로 돌아왔구나. 잃어버린 시간 다시 찾은 거야. 그래,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살겠구나. 뭐라고요? 여보! 아버지! 내가 그동안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요. 아유, 여보. 아버지. 하늘이 내려준 천혜의 고장 임진군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외라 특동댕 가족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 뭐 모두가 모여서 손 씻기는 중요해. 자, 오늘은 손 씻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평소에 손을 잘 씻고 있나요? 네, 방금도 씻었어요. 저도요. 전 아침에 씻었어요. 전 어제 씻었습니다. 어? 돌아라, 오늘 손 안 씻었어?
아 진짜 나도 안 씻었지롱. 자자자 오늘은 손 씻기 방법과 중요성을 가르쳐 주실 번개맨 선생님을 불러볼까요? 네 번개맨. 안녕! 안녕! 오늘은 번개맨과 함께 손 씻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모두 준비됐나요? 네! 좋아요. 그럼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준비! 준비! 자, 손 씻기 배워봐요. 손을 비누로 비벼요. 30초 이상 비벼요. 자, 손 씻기 준비! 손바닥을 비비고 비비고 손등을 비비고 비비고 손가락 사이도 닦아 닦아 두 손 모아 닦아 닦아 엄지 손가락은 돌리고 돌리고 손톱 밑도 돌리고 돌리고 모두 손을 잘 씻어서 우리의 건강 지켜요. 친구들 아주 아주 잘했어요. 자, 손 씻기 배워보니까 어때요? 여태까지 손을 너무 대충 씻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엄지손가락과 손톱 밑도 깨끗하게 씻을 거예요. 네. 아, 저는요 앞으로 손을 더 자주 씻을 거예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도 잘할 수 있나요? 손 깨끗이 씻기로 번개맨과 약속! 아, 그럼 우리 손 씻기 연습하러 갈까요? 아주 좋은 생각이야. 그럼 지금 출발! 출발! 빨리 손 씻자! 가자! 꼬득꼬득 닦아야지! 가시별 대장님 최고. 근데 이걸 어디다 쓰려고? 이거 지저분한 걸 찾아서 큰 괴물로 만들어야지. 오, 재밌겠다 재밌겠다. 그거 내가 갖고 있을게. 그래 짱. 고마워. 잠깐만. 근데 너 이거 뭐야? 뭐? 내 손. 그래. 근데 이거 손톱 좀 봐. 너 먹물 발랐어? 먹물? 안 씻으니까 그냥 이렇게 되던데. 너 진짜 대단하다. 아니, 그건 그렇고 빨리 지저분한 거나 찾아봐. 어? 어 알았어. 아. 아 근데 잠깐만. 나 화장실 갔다 와야 돼. 갑자기? 어. 어 위험해 위험해. 아 차차. 아. 자꾸 배가 아프지? 아 그럼 나 어지러워. 빨리 찾아. 어, 내 손 좀 잡아줘. 왠지 네 손을 만지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알아? 아 나 진짜 아프다니까. 아 알았어. 아 여기 앉아봐 그럼. 어. 아, 자 보자 어디 보자. 어? 아차차 너 얼굴은 빨갛고. 이마는 뜨겁고? 어 뜨겁고. 어? 어 괜찮아. 기침까지? 아 차차 너 진짜 아픈 거야? 나 힘이 하나도 없어. 어떡해. 아 차차차. 아차차차? 아차차차? 어 잠깐만 얘들아. 지금 아차차가 아프거든? 뭐? 아 아파?
아픈 척 하는 거 아니고? 맞아. 아니야, 진짜로 아프다니까. 아, 아까는 화장실로 막 달려가더니 아, 힘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마는 뜨겁고 이거 봐봐, 기침까지. 이런 말 하기 싫지만 우리 좀 도와줘. 진짜 아픈 것 같은데? 도와주자. 그래, 도와주자. 아, 좋아. 좋아, 좋아. 그럼 내가 아차차가 왜 아픈지 한번 알아볼게. 아차차 살펴보기 시작. 너무 많아. 뭐가? 세균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 알아? 세균? 세균이 눈에도 있고? 아까 눈을 비볐어. 코에도 있고? 코도 팠지. 입에도 있어. 손에 묻은 빵가루를 쪽쪽 빨아먹었어. 손에는 세균이 쉽게 묻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 그래서 더러운 손으로는 얼굴도 만지면 안 되는 거거든. 왜냐하면 세균이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대. 맞아, 맞아. 지금 내 상황이 딱 그 상황인가 봐. 그래! 아차차, 왜 그래? 내 몸에서 뭔가 나오려고 그래. 설마, 응가? 아니, 이상한 기운이. 어떡해, 거절한 딱지에서 다시 에너지가 빗나고 있어. 세균, 세균, 세균! 나는야 온갖 지저분한 것에서 태어난 세균! 아차차 몸에 세균이 뭉쳐서 괴물이 됐어! 어떡해! 저리 가, 세균! 에이, 좋아! 분다, 분다! 바람 푸! 피했어. 좋아, 다시. 분다, 분다. 바람 푸! 내 바람은 다 피했어. 어떡해. 너희들도 아차차처럼 아프게 해줘나? 안 돼! 이 향기는 비누 냄새? 뭐지? 괴물이 멈췄어! 아, 우리가 아까 비누로 손을 씻었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못 오나 봐. 들켰군. 그렇다면 너 오지마. 갈 건데? 아니야. 너 거기 서. 내가 간다. 오지마. 오지마. 거기 서. 거기 서. 안돼. 누가 번개를 좀 불러줘. 저거 위험해. 거기 서. 얘들아, 괜찮니? 네! 도와줘요! 아이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세균괴물!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 싫은데? 세균을 마구마구 버뜨릴 건데! 그렇다면 할 수 없군! 세균괴물은 사라져라! 번개! 번개! 아니, 다시 한번 번개! 자, 쉽지 않지! 다시 한번 번개! 자, 신화차 번개 파워! 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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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균! 내 친구랑 왔지! 어림없다! 번개 파워!
다시 한번 번개 파워! 세균! 세균! 이런, 계속 되살아나고 있어! 아, 맞아, 맞아! 아까 손을 씻은 우리한텐 괴물이 못 왔잖아! 맞아! 친구들! 번개맨에게 친구들의 깨끗한 힘을 모아주세요! 번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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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게 손을 씻는 우리 친구들의 힘을 모아 번개 충전! 자, 좋아! 아이들을 아프게 하는 세균 괴물들은 사라져라! 번개 파워! 손을 깨끗이 씻는 우리 친구들이 도와줘서 번개맨이 해낼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최고! 최고! 아유, 진짜! 이제부터 손 좀 잘 씻어. 알았어, 손 잘 씻을게. 자, 아차차! 우리랑 같이 병원에 가자. 정말? 우리가 도와줄게. 고마워. 고마워. 가자. 가자, 가자, 얼른 가자. 빨리 가서 손부터 씻자. 네, 손부터 씻자. 친구들! 손 씻기의 중요성, 우리 친구들 잘 알았나요? 좋아요. 손도 깨끗이 씻고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해지기로 해요. 자, 그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파워 체조 함께해요.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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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자, 우리 씩씩하게 한 번 더 파워 주세요.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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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 하나, 둘, 용기 파워. 야! 하나, 둘, 지혜 파워. 야! 하나, 둘, 웃음 파워. 모두 모두 모여. 한방귀 장수 이야기. 옛날 옛날 먼 옛날 마음 좋은 감장수가 살았답니다. 안 사요. 감장수 왔네. 감사시오. 감사시오 감사. 그냥 먹고 말려 먹고 먹고 먹어도 또 먹고 싶네. 아이고 맛있어 왔다. 아이고 감. 자, 예.
여기 있습니다. 아유, 가만히 주시게. 아이고, 맞네. 여기 있어요. 많이 있어요. 아이고. 많이 있어요. 자, 줄을 서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나도 감을. 아이고, 아이고, 오늘도 다 팔았네. 아이고, 감이 똑 떨어졌네. 아, 또 올 거지? 아, 그럼요, 그럼요. 아이고, 그럼 올게요. 내일 사지 뭐. 알았어. 네, 안녕히 가세요. 아이고, 그 감 한번 맛있다. 며칠이 지나고 감장수는 다시 감을 팔기 위해 산을 넘어 시장으로 갔어요. 감사시오, 감을 사, 감을 사시오, 감을 사, 감을 사시오, 감을 다 터지고 엉망이겠잖아. 감을 팔아야 애들 서당비 내고 초가지 월세도 내고 부모님 약값도 내는데 어쩌나. 요거 아이고, 그래도 요 두 개는 닦아서 먹을 수 있겠다. 팔기는 힘들 것 같고 이거라도 먹고 힘내야 되겠다. 앙? 어잉? 이거 너희들이 낸 소리니? 배가 고픈 모양이로구나. 아, 그럼 여기 터진 감이라도 좀 먹을래? 싫어. 이거 달라고? 에이, 그래. 이건 너희들 먹어. 자, 여기 있어. 안녕. 아이고, 배고파라. 나는 터진 감이나 주워 먹어야겠다. 아기, 아이고, 볼만하네. 정말 기특하구나. 말 못하는 산짐승의 배고픔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라니. 이 깨비깨비 도깨비가 재밌는 선물을 주겠다. 벙벌어 벙벙 넘벙기, 야! 뭐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왜 이러지? 나 왜 이러지? 아이고, 찬양이네. 너무 비싸더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왔구만, 왔어. 오늘 감을 내가 꼭 살라고 했는데 이건 뭐야, 이거 감이 하나도 없네. 아이, 죄송해요. 오늘은 감이 없네요. 아이고, 그래. 그나저나 배가, 아유, 배가 뭔가 꼭 나올 것 같이. 아우, 배가, 아우, 어쩌나? 아유, 뭐야, 방귀 낀 거야? 아이고. 아, 죄송해요. 아이, 저도 모르게 그만. 잠깐. 뭐지? 요 달달한 냄새는? 어머나. 맛난 감을 먹은 듯한 이 달달한 향기. 어머나, 좋아라. 아이고, 향기가 좋아. 아니, 뭔데 그래요? 이상해. 방귀를 꼈는데 이상하게 향기가 좋아. 너무 좋아. 뭔 방구로 향수 만드는 소리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이고, 이거 자꾸 나올. 아이고, 어쩌죠? 아이, 뭔 방귀가 대포 소리네. 별거냐? 이게 향수지. 자꾸 생각나. 그 이보게. 그 한 방귀 한번 덮겨 보게. 아니야. 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이, 내가 그러지 말고 돈은 줄 테니까 한 방귀 팔아. 나도 살게요. 여기. 나도. 이러시면 안 돼요. 아니요. 방귀 파시오, 방귀
마세요 어서요. 한번 맞고 두번 맞고 맞고 맞아도 또 맞고 싶네. 아유 그럼 그러시다면 달달한 감방기 팔게요. 아이고 팔게 팔게. 한번 맞고 두번 맞고 맞고 맞아도 또 맞고 싶네. 야, 고고! 아이고 좋다. 잔칫날 뿌리고 가게. 내일 또 와요. 어, 난 도망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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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귀 사단이야. 아이고, 이제 난 고생 끝이려구나. 고생 끝이야. 그런데 감장수가 단방귀로 돈을 번 얘기를 들은 옆마을의 한 욕심쟁이가 감장수하고 똑같이 따라했어요. 아이고 어디 보자. 이쯤이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감을 쏟고 이 터진 감을 주워 먹었더니 빛이 번쩍번쩍했다 이거야. 아유! 아유 깜짝이야. 니들은 뭐냐? 에? 아이고 꼬르륵 하는 거 보니까 배가 고프구나. 그래. 어때? 이 감 먹고 싶으냐? 자, 안 되지! 어디를? 니들 좀 감이 어딨어? 당장 나가! 얼른 가! 왜 돌아봐? 죽간죽! 다시 오지 말아라! 자, 그럼 어디 한번 시작해볼까? 자, 일단 감을 쏟아!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아이고야! 이 정도면 되겠지? 응, 그래. 아이고! 아이고, 내 감 다 터지고 엉망이 됐네, 이거. 이를 어쩌나! 아이고, 난 그냥 이 터진 감이나 주워 먹어야겠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먹나? 저런 욕심쟁이! 배고픈 산짐승들은 쫓아내고 지 욕심만 차려? 네 뜻대로는 안 될걸? 방바라 망방 똥방귀! 야! 아이고 이거구나 이거야! 나도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거야! 아이고 부자야 부자 나는! 그러면은 사또나 말해도 다 알고. 아이고 이곳이 분명하렸다. 예 사또 여기서 분명 단방귀를 팔았답니다. 어, 할머. 단방귀 장수는 아직 안 왔소. 그러게요.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아이고, 원이. 아유, 그 단방귀. 아이고, 제가 팔겠습니다. 그러냐? 예. 정말 달달한 망기라면 내가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압류. 기대하십시오. 자, 모두들 준비하세요. 자, 준비하시고 발사! 어때요? 아니 예. 저자를 잡아라! 예! 거꾸로 받아 살려라! 가만 안 된다! 언제나 밝고 건강한 방향 친구들에게 오유라 빙동댕 가족을 소개합니다! 친구들 안녕! 모두가 모여서 가득한 마음
친구들 안녕.